깝니다. 네. 네. 뭐 없는데? 내년에 안경 닦기. 네. 지갑. 차키. 향수. 이게 끝이에요. 명함? 됐죠? 진짜 깔끔하다. 톰브라운, 네? 루이비통, BMW, 이 대리님. BMW도 그냥 BMW가 아니야. M. 아닙니다. 오, 우리 해영아 대리님. 지갑이에요, 이거? 네, 지갑. 오, 기 처음 나온 것 같아. 잠깐만. 역시 그치요. 헤어스타일 지금 머릿결 관리를 좀 중요시 하시나 봐요. 빗을 또 가지고 나신시나요? 지갑 봐도 돼요? 우와! 잠깐만, 분류를 이렇게 해놓으셨네, 집에 분류를. 이야, 진짜 디자인팀. 마스크도 역시 요즘 필수 마스크. 수건은 왜 가져다니시는 거예요? 수건은 제가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서 점심시간에 세수하려고 들고 다니고. 아, 세수 수건. 양말? 아, 장갑? 목장갑? 없으세요? 그거 제 거 같은데. 오, 상품권 왜 이렇게 많아요? 뭐야? 역시 부자야. 이걸로 회식해요, 저희 마케팅 팀. 뭐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. 가방 큰 들고 다니는 되게 큰 가방에. 지금 이게 타이레놀. 메뉴 다. 오, 지갑. 저 지갑 처음 봤어요. 오, 지갑 몽블랑스. 지갑 하나. 지갑이 있으셨군요. 있으셨군요. 물티슈와 마스크, 이 상품권. 우와, 상품권 그래? 여기서도 커, 심지어. 그러니까 상품권 어디서 난 거예요? 아, 회사에서 받은. 아. 근데 그걸 안 가신 건가요? 이 정도면 하실 곳이 이 정도면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왜 들고 다니세요? 뭐죠?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 필요할 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죠? 뭐 자전거를 타면 갑자기 체인이 끊긴다든가. 아,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니까 이거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? 라이터는 혹시 팀장님한테 받으신 거예요? 아니면 대표님 불 붙여드리려고 갑자기 저 뭐야 그 무인도나 그런데 필요될 수도 있잖아. 그... 네. 네. 스타일러. 오, 섬유탈 주제. 뭐 이 샘플들은 사용 안 하신 것 같죠? 샘플을 주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. 이건 뭔가요? 충전기인가요? 보조배터리? 아니요, 그거 저 뭐냐, 무선 이어폰? 아, 이게 이어폰? 뚜껑? 뚜껑? 오, 이어폰. 우와. 근데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죠? 썼었는데 불편하더라고. 그래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습니다. 뭘 들고 다니시는지? 일단 제일 중요한 수첩. 네, 거래처 가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 메모하는. 그건 이제 사장님들 가시면 뭐 한 잔, 아, 한 잔이래. 그 음료수 같은 거. 저희 외근이 많다 보니까 양치 세트, 주스. 궁금할 때 계산기. 계산 안 되시나고 저 머릿속으로? 예? 머릿속으로 직접 안 되시나고? 아, 문가라서. 아. 그런 게 있습니다. 명함부. 저희 사수 김재과장 주셨는데 명함부. 오. 다음에 저희 카탈로그. 타사 브랜드 책자 이런 것도 받아옵니다. 아, 받아오시는 건가요? 네, 참고하라고. 명함 이거 누가 줬지? 이거 전무님이 줬던 것 같은데? 인하대학교. 네. 어? 친숙하지 않나요? 아, 왜 이다대인 척 하시죠? 네. 네.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고 칼? 아, 호신용 커터 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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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의 볼펜. 그 정도? 지갑은 안 들고 다니세요? 지갑은 차에 있어요. 차에 있고. 오, 이거. 가방 정리는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한 2년? 2년 동안 묵혀있는 주스랑. 옛날 키 여분용 있네요. 네. 이 정도? 은근히 많네. 이참에 제가 정리를 하네요, 이거를. 혹시 운동기구인가요? 아니, 유통기한 지난 주스를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? 이런 거 먹을 시간도 없고. 가방 무겁지 않으셨어요? 운동기구인 거죠. 괜찮아요. 아. 약간 이렇게 숙성해서 먹고 그래. 오 마이, 유통기한 지난 주스. 어떤 상태인가요? 어떻게 손을 대실 건가요? 네. 팀장님, 이거 그래도 매일 출근하실 때마다 메고 다니시는 가방이신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만. 예. 네, 그러니까 한 개씩 꺼내서 볼게요. 그러면 저희가 랩한패로 물티슈 거의 다 썼네요. 물티슈? 아, 그래? 네. 커피 이거 언제 사신 거죠? 모르겠습니다. 네. 아,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이게 미개봉인 거죠 지금? 아, 이게 그래도 식초. 식초부터. 네. 간식이 많이 나오네요. 다일리톨. 다일리톨.
오, 이거 좀 귀여운데. 이게 뭔가요? 뭐죠, 이거?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어, 배스킨라빈스 사온 그거. 예. 배스킨라빈스 아, 배스킨라빈스에서 받으신 거예요? 예. 이 스피커는 왜 들고 다니시는 거죠? 언제 어디선가 야외에서 틀 일이 있을지 몰라서. 어허. 보시는 건 자유입니다. 네, 계속 바깥으로. 종류가 되게 다들어있어요. 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작동선 이 네. 서류들? 네, 좀 중요한 서류들 같아 보이는데요. 한번 꺼내볼까요? 어머, 어머, 그치 찢어졌어. 어머, 찢어졌네. 중요한 서류 같죠? 중요, 뭐 병원비 영수증 같은 것들이요. 회장님 가방들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. 노래방 노래방 그게 있으세요? 아 역시 흥하면 언제, 팀장님이다. 언제 어디서 필요할 줄 모르니까. 필요할 이 스피커와 노래방 그렇죠. 마이크 이거 이건 그렇죠. 언제. 요즘 노래방 못 가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주먹에다가 끼고 이렇게 아 그렇게? 아니 저 마이츠도 이게 먹는데요 지금? 마 어머 2월까지 간식이 은근 어 2월까지야? 네 아니 2월에 어? 어? 어 진짜네? 마이 저 2월에 어? 어? 어머 지금 어 이게 언제 넣었던 거야 이거? 팀장님 아 이거 2월까지예요 초코넬콤 초코넬콤 안 죽어 2월까지 팀장님 은근히 간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저런 일로 생기는 것들을 예. 그냥 쳐박고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게 이거 뭔가요? 예 핫팩스 아니 핫팩인가요?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우리 팀장님 가방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버릴게요 이건 버리는 걸로 합시다 이건 쓰레기통으로 네. 가는 걸로 합시다 저, 어떻게 하면 좋지? 그래서 지금 이걸 촬영할 때 과연 접속할까? 이거 혹시 쓰레기통 아닌가? 아 혹시 이게 나오는 걸까요? 이거 지금? 일단 펜으로 넣고요. 네, 쓸 수 있는 거야 이거? 아,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노래가방 마이크랑 마이크 하나 더 넣었어요. 아 이거 나무젓가락 이건 버려. 나무젓가락이 이거 다 꺼내야 될까요? 이거 아니 그 뭐가 있죠? 다 뭔가 네. 종이가 되게 많으세요. 아, 종이 팀장님 네. 이거 어떻게 이거 그리고 케첩이 있으세요. 아 딸기잼이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팀장님이 가봤어요. 이 뮤티슈 물 다 마른 거 아니에요 혹시? 여러분 확인해볼까요? 아직 아니에요. 아, 이 건조함. 버려. 마치 사하라 사막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. 오 마이. 이거 유통기한 마이츠 버려. 아 이거는 2월 25일까지 사실 먹을 수는 먹어도 있겠어요. 먹어도 되긴 해요. 먹을 수 있어요. 팀장님의... 이거는 팀장님이 선택하세요. 아니야, 이거는. 아니야 팀장님의 사회적 지위를 사과 버려. 근데 이거 봐요. 이거 이미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이거 혹시 이거 고장 난 건 아니죠? 혹시 이거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되는 거죠? 아 되는 거죠? 네 그런 들어오고요. 저 제법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... 아 사회적 지위야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? 일단 우리가 그 버려드리는 게 있다면 저희가 백종원 빙의를 해가지고 좀 버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거 에이 전바씨 내려와봐 이거 방금 어떻게 일단 이거 버려. 이거랑 아 이거 혹시 내년 겨울에 쓰시려고 아, 혹시 아 제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맞아 그렇게 되면은 맞아 안써 내년 겨울에 내년에 쓰면 되지. 노래방 마이크 버려. 노래방 마이크 이거 커버 버리셔야 됩니다. 못 가니까요. 앞으로 1년 동안은 아예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. 그냥 버려야 돼. 버려야 돼. 소중한 건가요 혹시? 네. 케첩 주세요. 아니 이거 딸기잼이에요? 딸기잼. 버려. 잠깐만 실례 19년도야. 오 마이. 오 마이. 버려. 버리겠습니다. 팀장님.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. 이것도 새콤달콤도 아직 안 지났고 빼빼로는 얼마 전 거고 직접 얼마 전 거긴 한데 거의 괜찮아. 아직 그거군요. 빠스라진 거 같아요. 자유시간 빨리 줘요. 자유시간 뭐죠? 이거 어떡하자? 빨리 줘요. 바로 뭘 물어. 빨리 줘요. 네,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커피 언제 거예요? 아, 이거는 저 괜찮아요. 네, 아직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아직 괜찮나요? 이제 11월 9일까지. 그러네. 아, 뭐 취지랑은 뭔가 다른 내용을 지금. 팀장님 가방 속에서 나온 쓰레기예요. 청소해줬어? 네, 버려드리러 갑니다. 이거는 버려! 네, 안전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